무슨 일이야? 무슨 일 났어? 응? 일 났지! 꿈속에서 돼지가 때러 나왔지. 커다란 똥덩어리 뚝 떨어졌지. 아니 그건 말로만 듣던 돼지 똥꿈. 맞아 맞아 말로만 듣던 돼지 똥꿈. 아이고 앞으로 좋은 일이 엄청나게 생길 거야. 아이 언니는 좋겠다. 이제 나한테 뭐라고 안 하시겠지? 홍보 서방님이 엽전을 주었으면 나는 황금 정도는 주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뭐야? 아, 똥 밟았잖아. 아, 제이. 아, 거기 아주머니 조심하세요. 돼지한테 깔리고 똥 밟으려고 돼지 똥 꿈꾼 거야? 아유 나 이제 꿈 같은 거 안 믿어요. 아유 아이 그래도 옥덩이 이모님 태몽은 꺼주셨잖아요. 아이 그래 언니. 아이고 배야. 아이고 배야. 옥덩이 이모님. 옥덩이 이모님. 깨끗아. 어 이모님. 아이고. 아저 아기는 괜찮아요? 에잉? 아이 아기라니? 아이 뭘 어찌나 먹었는지 소화불량이라네. 아기가 진 게 아니고요? 에이 아니라니까. 아니 근데 요 며칠 계속 헛구역질도 나고 저 폐도 좀 불러오는 것 같은데 이게. 글쎄 그것은 자자자자 아, 잠깐. 아이고. 아유 나 몰라 정말. 어우. 그럼 아기가 아니었구나. 아니 그럼 형수님께서 꾸신 두꺼비 꿈은 뭐야? 태몽 아닌가? 아유 저 흥부. 오. 마침 있었구만. 아 자네가 웬일인가? 내가 저 좀 전에 배나무골에 다녀왔는데 자네 누이 꽃분이가 그 아기를 가졌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. 어? 아니 꽃분이가? 그럼 난 가네. 그래. 아, 그럼 큰어머니 꿈이 꽃분이고 뭐 태몽이었나봐요. 어이, 그러게. 아이고, 태몽이 맞긴 맞았네.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신기한 꿈을 꾼다면 바로 그게 태몽. 신기한 꿈 태몽. 훌륭한 아기가 태어나기 바라는 엄마 아빠 마음이지. 신기한 꿈 태몽. 흥분의 아이들은 자기 태몽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답니다. 우리 친구들 오늘 태몽 이야기 모두 재밌었나요? 내가 태어나기 전엔 어떤 태몽을 꾸셨는지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께 여쭤보세요. 재미있는 꿈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. 그럼 파니 친구들, 우린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.